제가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행동이 중요하지 않고 중요해요. 똑똑하네. 맞아. 사실은 자, 토띠 안녕하세요. 자오, 안녕하세요. 아, 오늘 우리 내 친구 파울로 놀러 왔는데. 아, 자오 파울로. 반갑네요. 진짜 오랜만에. 아, 그런데 사실은 내가 오늘 이제 파울로를 섭외했지만 파울로랑 뭘 해야 될지 잘 몰라. 이제 PD님이 뭘 기획했다고 하셨는데 궁금하는데. 저희가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이탈리아 연애 문화에 대해서. 전문가지 여기. 그래서 전문가입니다 여기는. 아유, 전문가는 알베르토죠. 알베르 형이 레전드잖아요. 저희 아니에요. 연애한 지 너무 오래됐어. 아, 알죠 알죠. 근데 파울로 연애 중, 파울로 연애 중이야? 얘기해도 돼? 지금 싱글이에요. 오, 부럽지 않습니다. 안 부러워요. 밑에 저 그 인스타 스토리에 이탈리아에서 빨리 시작하지 않아? 근데? 맞아요. 중학교 때? 그렇지. 이탈리아 중학교는 한국 초5? 아마도. 에. 중학교 때 이제 좋아하는 여자 있으면 고백하지. 약간 이태리 남자들은 할 얘기 있으면 하죠. 약간 샤이한 사람들 아닌 것 같아요. 부끄러움이 있는데 그래도 대놓고 말랐었겠죠. 제 생각에는 이태리 남자들은 약간 고백할 때 거절 당해도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은. 아, 뭐 그때 아, 그때 하지. 거절 당한가 봐. 많은 사람들은 고백도 못 하잖아요. 못 하는데 거절하면 다른 사람 찾으면 되겠죠? 이런 마인드로 고백 바로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나는 솔직히 고백이라는 거 한국에서는 어떤 거냐면, 내가 알기로는 잘 모르지만 아, 우리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이런 말 하잖아요. 이탈리아는 그런 거 없어. 이탈리아는 이 고백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좋아하는 여자 세면 이거 중학교와 아니면 중학교나 고등학교 한번 같이 나갈래? 맞아요. 보통 이렇게 말하지. 뭐 데이트 신청하는 거지. 그럼 맞아요. 보통 중학교 때는 공원 가는 거야. 공원 가서 두세 시간 동안 산책을 해. 아, 그치. 안찬하다가 어느 정도 벤치 보이면 약간 벤치 앉을까? 그럼 벤치 앉아서 이제 거기서 이제 손이 나가 보는 거지. 아니면 이런 거지. 이렇게 하다가 딱. 맞아. 바로는 똑같이 하지 않았어? 비슷해. 우리 크레몬에서 강 있잖아. 그래서 뭐 강변 같이 가서 뭐 산책하다가 날아가는 폴리스는 스킨십 이렇게 시작하고 뭐 이태리에서 롬페레 기아초이라고 하는데 얼음을 낀다. 아, 빨리 친해지려고. 맞아. 피해하는 게 예를 들면 제 생각에는 영화관. 진짜 안 좋아. 왜냐면 너무 어색해잖아. 저때 이때 영화관인데 그냥 영화만 보고 끝나는 거야. 맞아. 거기서 뭐 할 수도 없어. 한국이랑 이 이탈리아 가장 큰 문화 차이 뭐냐면 우리는 중학교랑 고등학교 때는 사교육이 없잖아. 오후에 숙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연애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부터 많이 만나고 그래서 이제 단계로 가는 거죠. 처음에 공원에서 산책하고 나중에 고등학교 때 공원에 있는 벤치 앉아서 그때부터 뭐 키스하고 뽀뽀하고. 벤치 제일 중요해. 제일 중요해요.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그때 맞아. 바로 그 공간에 진짜 최고예요. 한국은 연락 좀 많이 하는 편이지. 맞아. 이게 또 사람마다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와이프가 한국 사람이지만 저한테 연락을 진짜 안 해요. 연락이 오면 걱정돼요. 예, 보통 돈 보내달라고 그런 연락만 오고 남은 사랑합니다. 근데 관심이 없거나 사랑 안 사랑하는 거 그런 거 아니고 무소식 희소식 그런 맞아 무소식 희소식. 그리고 다른 문화 차이 있을 것 같아. 데이트 할 때 약간 여기서 만나자 메시지 넘겨서 이렇게 만나는 건데 이태리는 보통 남자가 진짜 여자의 집 가서 데리러 가는 거야. 데리러 가는 거죠. 맞아, 약간 맞아, 맞아. 여자의 집까지 가주고 같이 출발하면 돼요. 맞아. 그리고 돌아올 때도 들어줘. 집까지 돌아줘. 그래서 이 거기도 이 위험성 있어. 거기 여자 부모님을 피해야 돼. 부모님 피해야 되는데 이탈리아는 종용 주택들이 많아. 주택들 많아서 종원 있어. 엄마나 아빠 종원에서 가드닝 하고 있거나 뭐 그럴 일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엄청 나 얘는 자주 그랬었어. 이제 키스 보통 하잖아. 부모님한테 걸렸던 사람들이 많아. 문 앞에서 키스하다가 걸린 적이 없어? 걸린 적이 소환사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 한국이랑 또 다른 문화 차이 뭐냐면 우리는 사실 부부끼리 잘 놀지 않지. 이탈리아는 이렇게 곰파니아라고, 그렇지? 이 곰파니아라는 게 뭐냐면 나의 친구들 모임 같은 거, 남자 반, 여자 반 맨날 만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자를 만나기가 훨씬 쉬워 한국보다. 아 맞아 맞아. 이게 사실 이 콤파니아 문화는 이성 만나려면 너무나 좋은 문화야. 맨날 새로운 사람 만날 수 있으니까 한국보다 훨씬 쉬워. 그래서 우리 소개팅 없어. 콤파니아 더 애매한 게 한국 사람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거 있어. 콤파니아라는 게 결론 남자 여자 같이 노는 거잖아.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있었던 콤파니아는 초등학교 5년 동안, 중학교 3년 동안, 고등학교 5년 동안, 13년 동안 같이 놀았던 거예요. 현재요, 현재. 맞아, 현재. 현재 같이. 너무 친해요. 왜냐면 휴가도 같이 가고, 놀러 다니고, 뭐 캠핑장, 뭐 맨날 만나요. 우리 맨날 만나요. 우리 부모님이랑 너무 친해요. 그리고 저도 거기 다 부모님 다 알고. 근데 이제 이 한국에는 이런 이성 친구 잘 없잖아요. 그래서 저 와이프랑 맨 처음에 이탈리아 갔을 때 나의 콤파니아 친구들이 있어. 뭐 레베카, 마우라, 완전 엘레나, 완전 어릴 때부터 너무 친. 근데 그 여자들 만나면 뭐 알아주고 아, 뭐 뽀뽀하고. 그리고 우리 사람이 맨날 많으니까 테이블 작은데 사람이 많으니까 무릎에다가 무릎에 앉아요. 근데 우리 와이프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지. 저한테도 그 여자는 누구야? 미쳤어? 한국 사람 입장에서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근데 이제 우리 와이프는 이탈리아 갈 때 우리 콤파니아랑 놀기 시작했고 이 문화를 알게 되는 거야. 알게 되죠. 그러니까 아무 여자나 아무 남자랑 그렇게 절대 안 되고 정말 어릴 때부터 20년 동안, 30년 동안 같이 살아왔던 그런 친구들이 사람마다 다 있어요. 오히려 제일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매력이 하나도 없어요. 우정이 너무 깊어서 이해하기 좀 어려웠지. 우리는 이탈리아, 한국에 와서 센소하고 신기한 문화들이 있어. 우리 많이 봤지. 예를 들어서 소개팅. 아 소개팅? 소개팅 해본 적 있어? 혹시 이탈리아어로 뭐 얘기해 줄 수 있어? 나 너무 궁금했어. Benvenuti nella landa degli evocatori. 그게 무슨 뜻이야? 소환사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냥 뭐 소개팅은 그냥 모르는 사람 만나게 돼서 어느 정도 재미있긴 해. 파울로 약간 소개팅 성공적으로 몇 번 했잖아. 소개팅 잘할 수 있는 방법. 제 생각엔 내 생각엔 나만의 얘기 아니고 만난 친구에게 관심 많이 보여주라. 제 생각에는 진짜 중요해. 질문 많이 하고 그냥 듣는 게 좋아. 질문 던져봐.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고 질문 던져봐. 나 엄청 예쁜 여자. 이태리 음식 좋아? 좋아요. 진짜? 난 요리 잘하는데. 네. 그 스파게티 만들고 한 잔 할래 우리 집에? 집이요? 응, 네 집. 집이요? 네, 괜찮아. 보여주고 싶어서 내 그 요리하는 실력이. 아,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럼 결제할게. 아, 괜찮다고. 아, 괜찮다고 안 간다고? 아, 그래? 망했네. 상대방 말이 없으면 어떡해? 관심 주고 질문 많이 던졌는데 뭐 대답을 안 해. 네, 집이요. 괜찮을 것 같아요. 거절 당한 적이 없는데? 근데 소환사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랑 파울로랑 우리 와이프랑 밥 먹었는데 파울로는 재미를 집었는데 두 장 나오는 거.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파울로한테 땡 빼주는 거. 어때? 파울로는 어때? 괜찮지. 뭐 문제가 없어. 어떤 이런 행동에 뭐를 읽어? 그냥 도와주는 거지 뭐. 제가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연애할 때, 썸 탈 때, 사귈 때, 그리고 여사친, 남사친끼리 행동이 중요하지 않고 분위기 중요해요. 분위기. 똑똑하네, 맞아. 사실은 분위기 없고 마음이 없으면 뭐 뽀뽀해도 아무도 아니야. 기계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뭔가 분위기 좀 있으면 살짝 쳐다봐도 그것도 위험해요. 이상한 분위기 있는데 그때부터 위험해요.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거 느낄 수가 있어요. 느낄 수가 있어, 맞아. 도와줄 때 그냥 그 캔디 빼고 먹어, 먹어. 와 이런 식으로 하면 뭐 뭐가 느껴. 근데 뭐 그 눈 맞추고. 그치. 뭔가 이런 거 뭐 엄청 위험해. 엄청 빨리 결제하고 일어나야 돼. 그런데 진짜. 자, 나 옛날에 방송에서 행동 심리학자를 만났는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표현하는 비언어적인 그런 표현 방법들이 많잖아. 예를 들어서 어색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잖아. 몸을 작게 만들고 이런 말씀을 주셨어. 남녀 같이 있을 때 배꼽 방향을 봐야 된대.
네가 보통 호감인 사람한테 걔 배꼽은 개쪽으로 가는 건 그래. 좋아한다고 그런 거 아니고 이제 호감. 그리고 그분 지금 말씀해 주셔서 우리 남자들 이탈리아 남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잖아. 어떤 여자분이 갑자기 뭐 이렇게 머리 만져. 아 얘는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해. 아니야 아니야 그냥 머리 만지는 거. 우리 와이프 친구들은 가끔 이런 말 한 적 있어. 우리 와이프한테 와 너 이탈리아 남자 결혼해서 좋겠다 이런 말 한 적 있는데 우리 와이프는 아 남자들은 다 똑같대. 맨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존답이야. 국적은 중요하지 않고 사람이 다 똑같아. 아무튼 오늘 바로 나와줘서 너무 고맙고 오늘 저 이런 얘기하면서 저희 우리 PD님 그리고 여러분들의 행복한 연애 생활 응원하겠습니다. 남겨주셔서 화이팅. 감사드립니다. 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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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오